네, 오늘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14번 홀이 팝홀인데 13번, 14번 홀이 비교적 쉽고 15번 홀부터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샷이 볼 가까이 잘 갔습니다. 네, 버디스입니다. 오전에 이 박승 선수가 참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그리고 김한별 선수 신인왕 후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루키 선수가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17번 홀 파3홀에서 가장 날카로운 샷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리얼리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상 가깝게 붙일 수가 없어요. 이원준 선수의 플레이도 아주 돋보였죠. 14번 홀 버디팟. 퍼팅도 좋았고 샷도 좋았습니다.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가 또 척척 맞아떨어졌어요. 네. 13번 홀 버디, 그리고 14번 홀 버디, 15번 홀은 버디 기대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 환상의 어프로치 샷이 들어가면서 아주 버디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이원준 선수. 16번 홀에서는 팔을 기록했고 17번 홀은 사실 버디 기대가 쉽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 퍼도 아주 거리 딱 맞아서 들어가는 그런 멋진 퍼시였습니다. 7개의 버디를 기록했던 이원준 선수 노보기 플레이가 바로 이 18번 홀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틀 연속 노보기 플레이 행진을 이어가다가 18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아주 훌륭한 플레이를 했던 이원준. 최호성 선수는 8번 홀에서 버디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 주변 멋지게 버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연속 버디. 흐름이 계속 좋게 이어졌어요. 9번 홀이 비교적 쉬운 홀인데요. 전준형 끊어가는 전략. 잘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 1번부터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은 이 9번 홀에서 파5에서 버디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후반에도 조금 어려운 홀들이 많은 후반 라인을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죠. 네, 김승혁. 어려운 홀은 또 파로 잘 막아내면서 김승혁 선수가 10번을 시작했는데 김승혁 선수가 10번을 시작했는데 또 잘했어요. 네. 네. 일단 아이언샷이 살아난 것은 뭐 성적 여하를 떠나서 이번 주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퍽감도 같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10번 홀 버디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김승혁 선수가 오늘 보기 없이 빼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요. 아, 김대현 선수 참 아쉽네요. 네. 먼 거리 버디팟. 네.